칭찬은 받을 순 없어요. 저희 대박 드레이. 오늘 잘해주셔서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예. 예. 잘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이 뭐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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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형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떨어져. 감사합니다. 잘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조심히 가세요. 더 포카를 또. 캐플러리 이거구나 스펠링. 가사지도 있고. 진짜. 요새는 참. 이거는 약간 그 향수 그거 아니야? 나도 약간 젠장. 향나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네요. 예.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저기구나 종범이 형이구나. 종범이 형 왜 하나? 헬기 형. 이건 뭐죠? 이거 작가님이 주고 선생님. 아 오케이. 오 닥터. 오 좋아. 같이 고기도 넣고. 오이 오이. 어 이건 뭐야? 모델구나. 아, 와 오랜만에 진짜 뺨 따고. 아니 아까 중간에 한번 네. 마음의 소리로 깡패들이야. 깡패들이야. 마음의 소리 진짜. 아, 나중에 이제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어우 저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제발 그만 좀 해줬으면. 아, 재밌는 분들이네. 아니 종범이 형 오면 인사하고 하려고 했더니 오늘 생방이 있는 거죠? 알았나? 아, 또 보드게임 한번 해야 되는데. 아이씨. 원한자 바로 샀잖아요. 7월. 7월에. 이사하고 또 한 배워. 예. 좋습니다. 하. 아, 저도, 갔다가 만나요? 예, 저도 가볼게요. 예.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또? 이거? 그럼. 어, 멋있네. 야구 저지죠? 선물 받은 거. 야구 유니폼까지 생겼는데 축구. 아 축구. 가보겠습니다. 예. 다음 차례 또 신발 진짜 꼭 갖고 올게요. 제발.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예. 오늘 스케줄이. 무려 6시부터였습니다. 아침 6시요? 죽기 직전이에요. 응? 그럼 일찍 좀 끌까요? 그래. 이 정도도 안 하는데. 설민수 좀 하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줘. 광고 뜨는 거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일단 수익이 잡히면 안 돼가지고 일단 인증을 다 안 해놨어요. 인증하면 잡힐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증부터 하고 나서 광고 시간을 일단 제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하고. 우리가 수익을 안 하면 광고 안 뜨게 할 수 없나? 그러니까 지금 광고는 안 뜨게 할 수 없고 광고를 안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채널을 이제 유료로 구독하면은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저희 쪽에 수익이 잡혀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럼 이걸 수익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구독 그거 설정 가능한 최저로 맞춰서 그것도 뭐 그냥 얘기 중에는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회사 차원에서 월 구독료가 비싼 거 아니야? 아 그거 그거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저도 아직 거기까지 접근이 안 돼가지고 확인은 못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하시는 뭐야 치트키라고 하는 어떤 그 서비스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4,900원? 너무 비싼데 그것도 비싸가지고 400원이면 몰라도 근데 일단 최대한 그 파트너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는 없는 버전이 올라가게끔 좋지는 하. 갑자기 그래? 내가 하고 이 광고라는 게 난 못 견뎌. 내가 시청자여도 자. 민수 타임. 6월 20. 오늘이 무슨 며칠이냐? 오늘. 오늘 13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프로듀스 10 전현무이고요. 8월 아니 8시 반에는 용한 상담소 대신에 시그니처 상담소 지원 클로이 1침 해드립니다. 네. 끝이야? 네. 하니까 오네. 참, 이게 안 된 사람. 안녕하세요. 컨디션 타임 하려는데. 어, 이거 뭐야? 오. 채치수야? 채치수. 오. 그때 채취수를 딱 맞춰가지고 선물 받았는데 딱 채취수였습니다. 오우씨 일본에서 등에 아무것도 없네. 일본에서 온 거. 일본에서 온 거야? 응. 와. 아. 윈데어 버전 없어? 선물 받은 거 가지고 근데 이거 시리즈 중에 채취수만 남았었대. 아이씨 뭐야 이거. 채취수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니까 아유 채취수가 와 오. 역시 양덕이 무서워. 나도 갖고 그 싶다 송태서 미생 작가님의 아들 이 일본에 놀러 갔다가 나 생각나 사왔다고. 여기 방금 넉살 만났었나? 이런 거다가. 내가 왜 용팔이를 해? 난 윤대어 팔 건데. 아, 제 별명이 세치수였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얼굴이 똑같았어요. 머리까지 똑같았어. 일단 신현필. 신현필? 너무한다 진짜. 야 신현필은 너무한다 정말. 아 심판에서 한 시간 뒤에 올게요. 끝이야 민수 타임? 네, 그 금요일에 도감독이요? 도감독은 사단공고 감독인가? 도감독? 금요일은 금요일에 김지영 2 녹음. 녹음이 두 개나 할 수 있어. 다음 주. 강백호에게 붙어라. 그 다음 주 뭐냐? 아, 그 다음 주?
고난주? 우리 얼마 전에 홈커밍 데이였어. 배트? 응. 배트 홈커밍. 원년 멤버. 아, 그 밥상. 퇴사자, 퇴사자. 밥 샀어. 비초촌 PD님이랑 뭐 이런 분들. 진호, 홍준호 뭐. 아, 홍준호만 못 왔어. 홍준호 권혁순 못 왔어. 아, 그거 못 왔구나. 봄식이도 못 왔잖아. 봄식이. 어, 왁 기자님. 그 외엔 다 왔어. 야, 홈커밍도 하고 진짜 대단하다. 내가 들어온 게 2기인가 그럼? 현역이니까 안 불렀어. 퇴사자들. 내가 들어온 게 어느 정도 타이밍인가? 왁 쏘고 나간 다음이니까 한 3년 아닌가? 3년. 왁 쏘고 그렇게 오래됐나? 아니야. 1.5세대? 그래도 나 전 시간보다 내가 한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졌네. 4년 넘었으니까 이제.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어, 이거 참 나은데? 좋지. 나 안 입고 왔나, 한 번도 여기? 어. 몇 번 입고 온 줄 알았는데. 뜨겠습니다. 재질도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편안한 재질이야. 안 편해. 아, 여기 뭐 상했네, 여기. 여기 되네. 근데 인터...